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 열정남입니다. 오늘 저희가 창원에 왔습니다. 창원에 CX팀 이제 삼국대전 미니카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를 CX 경기장이 아닌 이상한 식당으로 불렀어요. 나 걱정했어요 올 때부터. 예. 설마 식당으로 부르겠냐. 예. 아, 그 진짜 불렀어요. 자, 일단 밥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가봅시다. 아, 오늘 근데 패션 너무 프리한 거 아닙니까? 신발, 양말도 안 신고. 양말 젖었어요, 여기. 멀리까지 오는데. 아, 이제 기다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X의 베이비 케이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바로 앉으면 됩니까? 바로 앉으면. 아, 주문도 다 해놨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항상 부추 세트로 매기는 게 있어가지고. 아, 처음 오신. 풀 세트요? 네, 먹고 4층에 입장하실 수 있어요. 풀 세트가 뭐, 아. 카레 시키는 모든 토핑을 다 올리는 게. 여기 오면 같이 먹고 가야 된다. 가능하시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아, 해야죠. 아, 머리 좀 잡자고. 아, 이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자, 지금 밥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 약속하게? 저는 기본만 먹습니다. 아, 기본으로만. 네, 제가 점심 먹고 왔거든요. 아, 점심을 먹고. 아, 저, 충분합니다. 네, 저거 보이시죠? 아, 좀 밥이랑 카레랑 추가가 돼가지고 오시라시면 또 시키시죠. 아니, 점심을 먹고 지금 또 드시는 겁니까? 지금 2시간 정도 흐른 걸로 알고 소화시키고 왔습니다, 위에서. 아, 위에서 소화시키고 2시간 만에 소화시키고 또 드십니다. 운동하신 거예요? 자, 이거 뭐 토핑이랑 토핑은 다 올라가 있네요. 네, 예, 저도 카레에서 보시면 풀세트라고 합니다. 풀세트. 와. 밥이 무시라시면 예, 예. 넣어주십니다. 예, 아니요, 일단 뭐 일단 먹방.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시 후. 잘 먹었습니다. 아니, 배가 부르시잖아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저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다른 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랑 그런 거 다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괜찮아. 아, 토핑 저런 거 처음 봤어요. 토핑 저런 거 처음 봤다고? 처음 봤어요. 토핑, 근데 토핑 진짜 양 많긴 하더라. 근데 지금 또 뭐 시킨다면서요?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자, 문 열고 들어가시죠. 드디어 입성. 네, 입성. 오~ 오~ 자, 문 열자마자 엄청난 미니카 트랙이 보입니다. 이렇게 창원 경기장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방문 일찍까지 다 접고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저거는 몇 도인가요? 버스 슬로프라 그래가지고. 예, 예.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턱턱턱턱하고 하면서 차 밸런스 무너지고 바로 튕기게끔. 아하. 극강 무도하네요. 오늘 어쨌든 미니카 만들고 이 트랙에서 주행 연습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거잖아요. 네. 맞죠? 어쨌든 한번 안녕하십니까? 깜짝이야. 있는지도 몰랐네. 안녕하세요. 나 있는 계신지도 몰랐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소개 좀 시켜 주시지. 메이비키. 안녕하세요. 여기가 로지아 님 자리라고. 네. 예.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반가워. 탐나네. 아, 탐나. 정남이 오늘 뭐 심장이 막 뛰겠네, 오늘. 설레네요. 설레네. 배도 부르고. 아, 카레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하러 오시지. 예, 네, 식사하러 오시지. 아, 전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아, 도저히. 아, 약간 모습 보이시는데요? 자,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튜닝. 아, 예. 지금 차량 한번 보고 싶어서. 아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혹시 차량을 보고 싶어?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여기 사살려고 아, 그랬어요? 여기 밑에 3층에 사살려고 했는데. 아직 3층 사장님이 도착을 안 하셨어. 자, 지금 밑에 가가지고 미니카 부품을 사야 되는데 아직 밑에 층이 안 열려 있는 관계로 할 게 없으니까 먹방을 찍고 가겠습니다. 할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좀 먹죠. 예. 정말 괜찮지? 아, 장어예요. 장어 식곤증. 아, 식곤증 벌써 오면 어떡해. 먹는 걸 멈췄기 때문에 식곤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먹는 걸 멈춰서. 계속 먹으면 식곤증이 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정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커피를 시킨다고요? 네. 저희 미니카는 언제 만들죠? 미니카는 언제든 잘 쓰는데. 시청자님 오기 전에 저희 지금 넣어야 돼요. 네, 지금 도착한 지 지금 2시간 넘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도 한 개 먹어볼게요. 네, 그래.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기분이 확 좋아지. 그래서 미니카는 언제 만들죠? 당연히 할 수 안 되죠. 아하. 아, 게임이 있어. 아, 너무 들어갔다. 여기가. 저기요. 미니카 좀 합시다. 네. 자,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 DCR 02라는 걸 이제 베이스로 MACC를 또 베이스로 만드나 보네요. 네, 저는. 그리고 롤러는 AR. AR 롤러가 좋다고 해서 AR 왜 AR 롤러가 좋아요? 다른 롤러에 비해서 흔들리는 유격량이 제일 적어요. 아, 이거 플라스틱. 흔들리지가 않는다. 플라스틱 롤러 중에서 흔들리는 적어서.
자, 일단 기어는 3.7을 사용하시네요. 네. 3.5 말고. 네, 왜 3.7을 좋아하시죠? 1에서 100까지 가는 제로백을 따졌을 때 조금 네. 더 빨리 닿아요. 어, 3.5보다? 3.5보다 빨리 닿습니다. 아, 빨리 닿아요? 네. 오, 제로백이 더 좋다. 3.7이. 네. 점프카는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순간 빨리 가야지. 쫄아요. 네. 그래서 다시 치고 나가는 점프가 필요한 게 3.7이고 트랙에 대해서 트랙이 직선이 5칸 이상일 경우가 예. 있으면 예. 3.5로 써요. 아. 최고 속도를 내기 때문에 예, 예. 아. 직선 거리가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아. 3.5 쓰고 짧으면서 점프가 많으면 3.7을 쓴다. 그래서 보통 다 3.7을 쓰게 돼요. 아하. 자, 타이어는 마룬 타이어를 준비를 했는데 왜 마룬 타이어를 두 개를 준비를 탄성을 덜 갖기 때문에 착지할 때를 위해서 그냥 그리고? 예. 그립이 없는 타이어들이 예, 그립이 커브나 없죠? 웨이브에서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빨라요. 아, 그립이 없는 만큼 커브나 웨이브에서 빠르다. 네. 아하. 연산을 예. 제외하고는 마룬이 낫다고. 아, 연산을 제외하고는 마룬이 낫다. 아하. 그래서 쌍마룬 앞뒤로 그냥 뚫을까요? 네. 자, 그냥 뚫습니다. 네. 뚫고 그냥 뚫어요? 네, 그냥 뚫어요. 뚫어뻥. 뚫렸나요? 예. 그랬으면 그대로 돌리면서 빼세요. 반대 돌리면서. 방향으로 돌리시면 또 더 커지거든요. 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슈퍼 기어랍니다. 싱글에는 노란색이고요. 우리 더블 차량에는 예, 예. 핑크색입니다. 예. 4대1 경우 이게 주황색으로 바뀌고요. 네. 이거를 보시면 차이가 거기... 보이세요? 왼쪽으로 좀 차이가 나요. 차이 나요. 네. 이쪽이 두꺼워요. 맞죠? 네. 두껍죠? 두꺼운 부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왼쪽. 왜 왼쪽인가라고 생각하셨나요? 오른쪽. 오른쪽이 공간이 높다. 공간이 높아요? 아, 오른쪽이 삐뚤어져 있다. 이쪽으로 가 있다. 아, 이거. 아, 예. 자, 이 슈퍼 기어에도 이렇게 좌우가 있네요, 좌우가. 아, 왼쪽으로 가서 고정이 되는 거구나. 아, 나 이거 고정이라기보다 그냥 이쪽에 얘가 슈퍼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달릴 때 얘가 흔들려요, 결국에. 네. 흔들릴 때 왼쪽으로 붙으면 맞춰야 되는 게. 와, 나 이제 슈퍼기어 나 이거 있는 줄 처음 알았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있고 그거 구분하기 쉬운 게 보시면 한쪽은 글자 숫자가 있어요. 한쪽은 예, 한쪽은 글자가 이렇게 돼 있죠? 한쪽은 숫자가 없어요. 그걸로 구분하면 맞네. 숫자 있는 쪽이 오른쪽이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람이 저거 할 때 다 휘어먹거든요. 저 양쪽으로 힘줄 때. 네. 그때 딱 휘어먹어. 아, 또 전문 공구 나왔습니다. 킬러. 이렇게 하는 게 휘지 네. 않고요. 휘지 않는다. 끼워놓고 힘 부분을 펴요. 네. 샤프트를. 오, 잘 들어갑니까? 네,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갑니까?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떨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잘 들어간다.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이제 빼면 뚫뚫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한쪽만 나오는 거. 한쪽만 나와요. 네. 한쪽이 힘을 덜 받으니까. 요거를, 이것도 그건데. 아하. 보여주기식이에요. 또 보여주기식. 예. 보여주기식. 끼우고, 요로 끼워서 미세조정 툴이라 그러거든요. 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에 샴푸드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얘로 조절하는 거구나. 얘를 밀어요. 아하, 미세 조정 툴. 아하. 와, 엄청납니다. 이쪽으로 나와요. 확인하고 풀어요. 아하, 그럼 정확하게 딱 맞춰지겠네. 중간에 튀어나온 게 비슷해지거든요. 다 안 맞으면 결국에 휘플로 또 써야 돼요. 아, 결국에 또 휘플로로. 네. 와, 이러면 휠 털릴 일이 잘 없겠다. 휠 뚫기만 잘하면. 네, 휠 뚫기를 잘하는 일 해야 되는 이유가 예, 예. 이 방식대로 뒷바퀴까지 줄여봤습니다. 자, 뒷바퀴까지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CX팀 메이비케이님의 길들이는 방법 오픈합니다. 아, 역시 울멧을 사용하시는군요. 네, 저는 울멧을 처음에 구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설명해드리면 이게 정방향 꽂을 때 짧은 거 준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이제 바꿔요. 역방향으로부터 시작을 하나요? 그냥 2분만 예 냅둬요. 2분만 그냥 냅둡니까? 아하. 범위용을 해야 되는 게 동은 3.1 기준, 카본 보드 2.8 기준 잡아요. 자, 일단 기본 파노가 325. 다시 역방향 또 2분을 그냥 돌릴 거예요. 소리가 좀 나빠졌기 때문에 구하기 쉬운 이걸 한번 칠 거예요 그냥. 아, 한번 치겠다. 이렇게 한 번씩 흔드는 이유가 있죠. 네, 여기 예. 모터 캡 부분에 있는 쪽에 예. 그리스를 많이 발라놨어요. 그렇죠. 모터 거기 이제 녹지 말고 타지 말라고 대신 좀 열을 받아주고 윤활 작용하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이러고 보관돼 있을까 이쪽으로. 네, 그렇죠. 쏠려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이제 퍼지게 잘 펴져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이제 지지기 시작일 거예요. 저는 12V를 이용하고요. 역했다가 정했다가 예. 다시 역으로 갈 거예요. 다시 역으로? 5초에서 7초 정도 이상 튀기고요. 5초에서 7초? 이거 멈출 거예요, 빠르게. 예. 지금 오일 쳤나요? 안 쳤죠? 안 쳤어요. 아, 정확하게 5초. 아, 방금 정확하게 5초였습니다. 이제 다시 정으로 바꾸고 아닙니다. 그냥 아니에요. 자, 오일 치고 아하, 8초.
안 오르네요. 안 오르네요. 예. 그다음에 요 정도 이상 되면 살짝, 안 돼요. 살짝 딱 땀이 지근 느낌. 예. 이 이상 되는 걸 반대예요. 아하. 왜 그러냐면 안에 너무 고열이면 동글씨가 훅 가요 그냥. 아하. 훅 가고 끊어버려. 아하.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아까 초반에 괜찮았죠. 그러니까 초반만 좋다고 이제 회귀치고. 아, 그렇게 손을 한 번씩 터는 이유는 뭐죠? 이게 오일을 팍 쳐가지고 오일로 내려가서 친다. 열받는 부분에 그냥 예. 계속 머금고 있으라고. 예, 예. 돌면서 터지거든요. 예, 예. 아. 그렇게 배웠어요. 이제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했기 때문에 예. 쉬어야 돼요. 이걸 반복해서 이제 이게 반복해요. 아, 계속 반복. 자기가 원하는 파워 나올 때까지. 원하는 파워 나. 아, 쉴 동안 요거는 해도 되나요? 네, 열기가 이거 오랫동안 돌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파워 한 시간 풀 거거든요. 얼마나 올라왔는지 볼게요. 이 정도 올랐죠? 420. 420. 오. 잠시 후. 3.1V에 420 정도로 하고. 지금 이건 라이터 기름입니다. 아, 라이터 기름. 저는 라이터 기름. 동브러쉬 라이터 기름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분이 있고요. 예. 저는 써요. 아, 예. 이건 개인의 차이라서. 라이터 기름을 왜 넣는 거예요? 세척인가요? 네, 예, 세척도 있고요. 식, 이거 모터 좀 식으라고. 아, 모터 식으라고. 그래서 기름 예. 좀 빼주고요. 예. 아, 나온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어우, 더러, 어우, 더러. 안에 먹은 예. 게 많아서 오. 많이 나와요. 자, 카토 오일 나옵니다. 카토 오일. 제가 이거 기름 바른 거 되게 좋아해서. 예. 많이 듬뿍듬뿍. 아, 듬뿍듬뿍 빠르시네요. 조금만 발라도 돼요. 예. 이거 많이 발라서 제가 이거 아예 팔자가 깨지거나 피냐 빠져가고 진짜. 예, 그렇죠. 그리고 안 바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예. 플라스틱과 아~ 금속의 마찰을 줄여줘요. 예. 이것도 돌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거기서 이제 좀 차이나요. 프런트 부분에 이제 하는 이제 행잉 시스템이랑 이제 앵커. 네. 앵커. AT 부분. AT. AT와 앵커 부분. 예. 이렇게 조립할 건데 저희가 요 파츠가 카본이기 때문에 저기 있는 FRP 파츠를 저는 겹치겠습니다. 겹쳐서 사용하겠습니다. 두껍게 이걸 두 겹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두 겹으로 하는 이유가 예. 두 겹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각도가 이제 5도가 기본적인 각도가 있는데 예. 이 각도에서 한 장이면 이걸 손가락으로만 해도 이게 쉽게 넘어가요. 아, 역각이 쉽게 네. 먹는다? 예.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를 먹으면. 하면 역각이 좀 덜 먹나요? 네, 훨씬 덜 먹어요. 보시면 예. 요만한 나사에 3mm 알루미늄 서피스 예. 넣고 락너트로 잠금입니다. 아, 3mm 넣고 알루미늄 넣고. 자, 이제 그럼 저도 좀 실력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정남이는. 이것도 보고 똑같이 따라하면 되나요? 네. 자, 요 그 상태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할 거거든요. 네. 보면 이제 나사 두 개는 여기 여기서 풀려놨고요. 두 장, 세 장. 요렇게 하고요. 이렇게 네. 2.5mm가 아마 박혀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은 통편집 될 것 같으니까 완성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카울이랑 파츠들을 이렇게 합쳤습니다. 근데 카울 합치는 게 요 락너트로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절대로 주행용에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 두 겹 겹친 거 요거 네. 딱 고정만 하면 그치. 요것도 락너트. 이제 옵션이 하나 있어요. 옵션. 고무줄로 이제 행잉을 리코팅이라 해가지고 행잉을 잘 들어주기 위한 고무줄을 걸어서 똑같이 보면 가야죠. 아, 자, 고무줄 거는 자리. 자, 지금 여기 고무줄로 뭐 텐션을 주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봉을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전원으로 이렇게 땡겨가 이렇게. 텐션이 확 생기네. 이렇게 하면 예. 역각도 덜 맞고요. 땡겨주는 예.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니까. 아하. 힘도 잘 들리고요. 예. 지금 무게가 이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지금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그렇죠. 나중에 느끼는데 나중에 뛸 때 이거 확 땡겨줘야 주는 거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거 아마 삼국지 동영상에서는 이거를 지금 편집 쫙쫙쫙 하다 보면은 자세한 디테일까지 못 살릴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삼국지 다 촬영 끝나고 나서 하나씩 분해하고 정남이가 다시 만들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사머리는? 나사머리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무 파이프. 고무 파이프. 아까 보니까 제가 대충 봤는데 고무 파이프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고파. 네. 고파. 아, 자꾸 줄이지 말라니까. 고파 해놓고 이제 고파 이제 이걸로 고파 고파 이미 지금 고파가 입에 붙었다. 고파 고파 마무리 하겠습니다. 됐어요? 아직 안 갈려가지고. 아, 안 갈려가지고 이거 좀 더 예. 커트. 커트 오케이. 갑자기 여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우 깜짝이야. 아,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정남이 욕하지 말고. 아, 팀장님 오셨습니다. 서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팀 이름을 외치고 들어오는 거. 팀 이름 외친 겁니까? 네. 아, 씨.
아 텐션, 아, 팀장님 몸에서 텐션이 또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정남이. 오늘 많이 놀래네. 힘이 없어요? 배고프신가요? 아니요 배고프신가요 자꾸. 자 이제 암롤러 세팅 들어갔습니다. 암롤러. 자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누가 집도하고 있죠? 아 지금 메이비케이님이 집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쓸까요? 아니요 됐어요. 풀기 귀찮아요 저도. 풀기 귀찮아요 저도. 아, 자 지금 촬영 시간이 지금 아까 3시에 왔으니까 3시 반 5시간 돼가니까 약간 서로서로 귀찮아하고 있는 지금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벼우면 빠르니까요. 가벼우면 빠르죠. 다 갑니다. 고지가 멀지 않았어. 네, 고지가 멀지 않았어. 승리가 눈앞이야. 자, 자 승리가 눈앞입니다. 아까 뭔가 취한 것 같아요. 자, 뭔가 취한 것 같아요. 이는 취하면 목에서 밀어내요. 아, 또 밀어내요. 안 취했어요. 아, 안 취했어요. 아, 바로 고쳐지죠. 아, 바로 고쳐지죠. 이건 근데 정남이도 다 오늘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가지고 손에 좀 안 익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강화나사로 저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랍니다. 아, 이 부분은 잘 안 하죠. 예. 마지막은 스타비로 마무리. 됐어. 다 됐어. 힘드시죠? 아, 제가 이렇게 미니카를 4시간 이렇게 할 정도가 없어요. 시권증 와요, 시권증. 시권증. 시권증이 없으려면 등록은 계속 카메라 들어간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100%가 안 나서. 아, 100% 아니라도 보여줘도 됩니다. 자, 일단 갑자기 완성했어요. 갑자기 완성하고 갑자기 굴리기 시작합니다. 오, 좋은데? 오! 오오오오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오오 레인 체인지를 저렇게 해버리네. 오 레인 체인지가 저렇게 돼버리네. 네, 점프로 한다. 오 점프로 레인 체인지. 아하 속도를 안 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요? 속도를 낸 게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속도를 올리는 거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아, 또 속도를 올려야 돼요? 여기서? 응. 아하, 이제 시작입니까 혹시? 이제 시작이죠. 이제 처음 이제 완주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제가 잠깐 와봐봐. 반스로 나타. 반스로 나타. 반스로 나타. 반스로 나타. 이렇게 하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스로 나타. 반스로 가자, 반스로 가자. 이분들 이상합니다. 자, 고기 먹으라고 무기 들고 옵니다. 질 수 없다. 아니, 참 저희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고기를 강제로 그래요. 고기를 안 먹겠다는데 지금. 아니 고기를 배가 이 팀 이상합니다. 이 팀 이상합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니 지금 제가 말했죠 불편하다고. 아 자 불편하다 했잖아요 지금. 빨리 아니 뭐 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창원에서. 거의 고기를 또 먹일라 해가지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죠. 급하게 나온다고 지금 제대로 차를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는 길에 이거 도착해서라도 다시 한번 차를 찍자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게 됐고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 솔직히 거의 다 찍었어요. 근데 뒷부분 아 그렇죠. 네, 뒤쪽에 보시면은 판때기에다가 이거 언더가드용 요거를 설치했어요. 아, 예, 이제 타고 내려갈 수 있게. 타닥탕 내려갈 수 있게. 타닥타닥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앞쪽 브레이크는 뭐 이런 식으로 설치됐고, 판때기, 그리고 언더가드용.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봤는데, 예. 이게 풀카울이잖아요. 예. 그 여기 바로 셰시에다가, 예. 아, 셰시에다가 약식으로. 약식으로 행인을 했어요. 행인 아닌데요, 앵컨데요. 아예. 아직 뭐, 아직 힘듭니까? 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오, 아무튼 그래도 시스템 자체는 엄청 다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행인 들어갔고 앵커 들어갔고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어요. 자 오늘 이렇게 완성 I wanna see the light로 영상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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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아, I wanna see the light. See the